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잠언 20장 12절. 우리가 보고 듣는 눈과 귀는 모두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눈과 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을 보고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말을 조심한다.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일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의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모두 내 몸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 눈, 입, 손, 우리 신체의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